300회 특집 DC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 박수 주세요. 잠깐만. 자, 전국에 계신 상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300회 말하고 있는데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전국에 계신 상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 300회를 맞이하여 이상훈 TV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겠죠. 100회 특집 때는 마블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을 했고요. 200회 특집 때는 아이언맨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을 했습니다. 300회 특집 때는 DC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을 할 텐데 DC는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는 관계로 좀 치트키를 좀 쓰기 위해서 진짜 제 이상형을 모시고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등짝 여신님의 최초 본격적인 얼굴 공개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앞이 처음이고 방송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어떻게 또 300회 특집을 맞이해서 이상훈 TV에 또 이렇게 나오시게 되셨습니까요? 그냥 오빠가 부탁하니까. 100회 특집이랑 200회 특집은 봤어요? 마블 피규어 1등 누가 했어요? 맞구나. 연두가 했는데. 맞아. 어? 맞아. 안 봤구만. 아니 봤어. 봤는데 이제. 아이언맨 피규어 1등 누가 했어? 마크. 다 마크야. 마크 45? 마크 45 일찍 떨어졌는데. 자! 아무튼 DC 피규어를 할 텐데 제 와이프가 히어로 영화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영화들을 거의 다 보는 영화 컬렉터예요. 외국 배우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 피규어들을 영화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그런 배우적인 또 관점에서 이 피규어가 얼마나 막 닮았는지 생각해서 이상형 월드컵을 뽑아주실 것 같습니다. DC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인데 일단 DC 대표에서 한 명이 나왔습니다. 존 블레이크. 왜 나왔느냐? DC 피규어가 여태까지 리뷰한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33개입니다. 월드컵도 그렇고 토너먼트전을 하면 32강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가 남는다라는 뜻이죠. 이 친구는 오늘 그냥 얼굴 너무 닮았는데? 요 정도 퀄리티가 떨어뜨릴 퀄리티. 앞에 피규어들이 좀 이제 뒤에 나올 피규어들이 되게 닮았는데 왜 떨어뜨린거야? 총 쏴서 시작해! 자! 빵!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의 배트맨과 나이트메어 배드슈 버전의 배트맨입니다. 이게 피규어 당일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내가 포즈를 어떻게 잘해놨느냐? 어떤 무즈를 바라는지 우승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피규어 리뷰를 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잘 몰라요. 그냥 딱 나왔을 때 이 느낌만으로 가는 겁니다. 오, 좋습니다. 나이트메어 배트맨 16강 진출! 이번에는 똑같은 아머드 배트맨인데 하나는 아머드 배트맨의 그냥 원형, 하나는 아머드 배트맨 배틀 데미지 버전 되겠습니다. 이쪽. 선택한 이유는? 이런 게 다 너무 디테일이... 깨진 디테일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이런 거 차이도... 맞아. 있지? 똑같은 거 두 개 산 게 아니고 다 다른 걸로 산 거야. 알지? 짐 고든 청장입니다.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게리 올드만? 와... 나는 이거. 오, 오. 배트 시그널 3종에 들어있던 짐 고든의 피규어가 16강 진출했습니다. 다크나이트 시리즈와 소어사이드 스쿼드 시리즈의 대격돌입니다. 베인과 베인과 데드샷입니다. 이상훈 팀이 300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와이프를 데리고 가려니까 저도 어색하고 좀 그러네요. 누굴 뽑을지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뽑아보시죠. 토마디를 너무 좋아합니다. 토마디 인스타 팔로우하고 자꾸 가서 좋아요 누르고 막 그 미치겠습니다. 눈매가 잘 모르겠다. 얘는 어때? 윌 스미스 진짜 많이 닮았는데. 엄청 똑같아. 근데 왜 얘를 뽑았어? 얘는 닮은 것 같고 얘는 엄청 똑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아쉽지만 너무나 많이 닮은 데드샷은 탈락이고 닮은 듯한 메인 16강 진출! 브루스 웨인과 알프레도의 격돌. 근데 이게 크리스찬 벨도 되게 닮았는데 얘 알프레도? 어, 알프레도. 너무 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피규어의 퀄리티 뭐 좀... 오! 크리스찬 벨이 떨어졌습니다. 알프레도의 승리! 원더우먼 단독 영화 버전의 트레이닝 아머 버전과 저스티스 리그의 플래시입니다. 만져보셔도 되고 전체적인 퀄리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원더우먼. 원더우먼? 픽한 이유는요? 그때 영화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피규어로 안 보고 영화적인 접근을 계속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초보 피리니가 보는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운동 5번 트레이닝 한번 보자. 16강 진출! 벤 애플렉의 배트맨과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입니다. 가장 시그니처 수트를 입고 있고요. 벤 애플렉 등발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벤 애플렉의 배트맨 승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슈퍼맨 두 명을 가져왔습니다. 맨 오브 스틸 버전의 슈퍼맨과 저스티스 리그의 슈퍼맨입니다. 이게 더 심플하게 이게 더 닮았어요. 선택은? 오케이.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슈퍼맨이 16강 진출했습니다. 같은 조커긴 한데 요거는 죄수 버전이고 요거는 임포스터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나와서 조커 16강 진출! 또 조커입니다. 조커가 4명 있어서 요 잘해드려야 또 조커가 퍼플 조커와 턱시도 조커입니다. 32강에서 16강에 올라갈 녀석은요? 이거? 아무 노래 챌린지에서 수고를 해줬던 퍼플 조커 16강 진출!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할리퀸 소사이드 스커트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수용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수 버전. 나는 여기. 어? 뽑은 이유는요? 시그니처 의상 때문에. 의상 때문에 할리퀸 16강 진출입니다. 단독 영화 버전의 아쿠아맨과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아쿠아맨입니다. 이 친구 어디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저랑 같이 본 드라마 중에 되게 드라마 중에? 어. 우리 양평동에서 계속 봤던 그 영화에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에 제이슨 모모아가 무슨 왕좌의 게임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왜 안 나왔어? 제이슨 모모아가 나왔다고? 나왔지! 거기서 칼리 칼리파인가? 몰라? 데너리스 처음 남편 맞아. 어? 뽑은 이유는요? 이... 슈트? 단독 영화 버전의 아쿠아맨 16강 진출! 32강, 뭐 이제는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조엘과 조드의 대결입니다. 맨 오브 스틸에 나왔던 피규어들이고 여기. 아! 맨 오브 스틸에 나왔던 두 명의 피규어 중에 조엘의 승리입니다. 단독영화 버전의 원더우먼과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원더우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뭐 똑같이 생겨가지고 수트랑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얼굴은 여기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얼굴이 좀 다르네요. 두 개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오케이. 단독영화 버전의 원더우먼이 선택됐습니다. 벤 애플렉의 마지막 수트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벤 애플렉 택티컬 수트 버전 되겠습니다. 이 수트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아 베이스 때문에 또 괜찮기도 하고 굳이 고르자면 여기? 오 택티컬 수트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32강 마지막 대결입니다. 히스 레저 조커 두 명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게 더 멋있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명품인데 헤드도 그냥 이거를 삐에로 가면을 씌워놔서 사실은 좀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DX11 히스레저 조커의 승리입니다. 16강 1경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머드 배트맨 배틀 데미지 버전과 나이트메어 사막 배트맨 되겠습니다. 피규어로서 또 영화적인 값어치가 있고 또 멋있는지 저는 이거 배틀 데미지 버전 선택한 이유는요? 이렇게 깨진 게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막 깨지고 이런 거 알겠습니다. 배틀 데미지 버전의 아머드 배트맨 8강 진출! 짐 고든과 베인의 대결입니다. 자, 네 승리! 아 손목이 손목 관절이 보여서 이 친구는 아쉽다. 얘도 손목 있습니다. 아니 여기 손목 관절 똑같이 있는데요. 두 명 중에 과연 승리한 피규어는요? 여기 베인 승리! 질투나! 자, 알프레도 집사와 원더우먼 트레이닝 암호 버전의 대결입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아까 한번 봤다고 조금 다시 눈에 익긴 한다. 전 여기요. 원더우먼. 어때요? 아까 원더우먼보다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훨씬? 아니요. 아무튼 닮은 것 같아. 원더우먼 승리!
16강에는 슈퍼맨과 배트맨이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아, 32강에 이렇게 둘둘 몰렸으니까 이게 순서가 어떤 피규어가 더 멋있습니까? 전 여기 슈퍼맨? 이유는요? 위쳐라는 미드였나? 거기 봤네. 헨리 카빌 되게 멋있게 나오던 본인이 재밌게 봤던 미드에 나왔던 피규어라서 슈퍼맨의 승리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레드 레토 조커의 결승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일런 버전과 퍼플 조커 버전입니다. 아무래도 저니까? 역시 시그니처 룩을 좋아하는 퍼플 조커의 승리! 8강 진출! 할리퀸과 아쿠아맨입니다. 보시기에 어떤 피규어가 또 가장 멋있습니까? 아니, 여기도 다 너무 괜찮고 여기도 멋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할리퀸? 할리퀸 왜요? 버즈 오프레이? 황홀한 해방 얼굴도 너무 닮게 났어. 16강에서 할리퀸이 8강에 진출합니다. 자, 저스티스 리그의 두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다면 여기? 택티컬스트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되게 멋있어. 이게 실제로 제가 전시되어 있는 거 보고 되게 반한 건데 택티컬스트 버전 8강 진출! 조엘과 조커의 대결, 우리 조시 형제의 대결 되겠습니다. 정말 둘 다 너무 닮았다. 진짜. 러셀 크로우, 히스레저 너무 닮았죠. 아무래도 여기? 조커, 히스레저 조커 선택한 이유는? 악당 그런 시그니처. 히스레저 조커 8강 진출! 8강 벽돌입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피규어를 잘 모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또 쉽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8강 제1경기는요. 아몬드 배트맨 배틀 데미지 버전과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베인입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 마스크 없이 계속 토마드 얼굴이 나왔다면 난 계속 안 보고 여기만 골랐어. 자, 그냥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배우면 사실 손 또 팔은 안 올라간다고. 토마디, 베인, 4강 진출! 자, 이번에는 DC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히어로 두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맨과 원더우먼. 어떤 게 더 멋있고 어떤 게 더 실제 영화 같고 피규어의 값어치가 더 있을 것 같고. 네. 여기 슈퍼맨. 슈퍼맨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4강 진출! 이 운명의 장난이네요. 전 남친과 전 여친의 대결입니다. 조커와 할리퀸입니다. 마고 로비의 할리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배우가 이 역할 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대. 배우가 멋있어서 4강 진출! 그럼 오빠는 피규어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사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다 사는 거야? 난 다 사. 그냥 아니 뭐가 이게 멋있고 뭐 이게 디테일이 잘 났다 이런 걸로 사면 다 사.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사고 그 중에 이제 내가 나도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걸 이제 픽을 할 수 있지. 가장 강력한 DC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트맨과 조커의 대결 되겠습니다. 저는 조커. 조커! 준결승 진출! 전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완전 피규어 초보. 초보도 아니에요. 그냥 피규어를 모르는 일반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고 하니까 어때요? 되게 멋있고. 자, 이제 대망의 준결승 진출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본인이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 슈퍼맨과 베인이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톰 하디와 할리 카빌의 대결입니다.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냥 피규어로만 봤을 때는 슈퍼맨 피규어. 자, 어떻게 톰 하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쉽거나 그러진 않나요? 없어요? 어차피 뭐 필요할 뿐이니까. 헨리 카빌의 슈퍼맨이 결승 진출입니다. 두 번째 준결승, 마지막 준결승 진출자는 할리퀸과 히스레저의 조커입니다. 둘 중에 결승 진출자를 하나 골라보시죠. 난 여기. 드디어 소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유는요? 이번에 바로 버즈 오프레이를 본 또 약간의 버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리퀸 결승 진출! 이제 얘기하는데 얘가 DC 피규어 중에 제일 명품. 제가 명품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처음 본 사람들도 봤을 때 너무 멋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진짜가 맞네. 자, 그러면 번외로 3, 4위전 한번 갑시다. 3, 4위전. 자, 베인이랑 조커 3, 4위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근데 피규어로만 봤을 때는 여기... 억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인맥으로 올라온 베인이 최종 4위!
그리고 DX11의 조커가 최종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만 남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결승전 피규어들 한 명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C의 뭐 대표적인 히어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슈퍼맨과 할리퀸의 대결 되겠습니다. 100회 특집, 200회 특집 때 우승 피규어에게는 특전이 주어졌습니다. 단독 전시장에 한 달 동안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등짝 여신님의 화장대에 한 달 전시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화장대에 뭐 올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뭐 특전 같은 거 하나 주세요. 아니 근데 여기 스튜디오 놔둬. 아까 여기다 두라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DC 피규어도 단독 전시 한 달 동안 해놓는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 우승 피규어는요? 한 번 더 볼까요? 뭐 보실래요? 네, 비교해서. 우와! 할리퀸 우승! DC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 300회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 이상형이 실제로 DC 이상형을 골라주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함께한 소감 한 말씀 좀. 같이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대견하고. 피규어 계속 사는 거는 어떻게 괜찮아요? KBS, MBC, SBS 방송국에서 섭외를 해도 안 하겠다고 했던 제 와이프가 300회를 맞이해서 그래도 출연을 해줬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또 전하면서 오늘 300회 특집 피규어 DC 이상형 월드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